최원미 씨의 사연. 최원미 씨 주에서 50억 원 추천 사건. 제 친구 중에 골프장에서 캐디로일을 하고 있는 얼굴이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친구가 일하는 골프장에 굉장히 높으신 손님들이 예약을 하셨대요. 그 손님들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름이 있으신 분들. 왜 나만 갖고 그래. 거물급의 손님이 예약을 하자 골프장에서는 대책회가 열렸고 그분들을 모실 캐디를 선발하던 중 얼굴이 이쁜 제 친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캐디로 뽑혔어요. 이야. 골프장 사장님께서 제 친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부를 땐 카카라고 부르게 하도록 하게. 어? 괜히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 그리고 다음 날 예약한 시간에 맞춰 그 문제의 손님들이 오셨고 제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캐디 임무를 수행했답니다. 그러던 중 전 대통령이 제 친구에게 저는 점심은 먹었나 하고 갑자기 물으시더래요. 갑작스런 질문에 제 친구는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하.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여자분 목소리였죠, 참. 예, 전하. 야, 재밌다. 사극 너무 많이 봤다. 재밌다. 자네, 아, 진짜 재밌네요. 본인은 먹었는데 자네는 점심을 먹었나? 예, 전하.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뿅. 기말고사가 닥쳐오면서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팀플 과제를 팀원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점심시간인 것도 잊은 채 하다 보니 과제를 겨우 끝마친 후에서야 배고픔이 미친들이 몰려왔어요. 그중 친구 하나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잡채. 그러고는 기대에 찬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 오늘 집이니 저녁에 잡채 먹을 거야. 모두들 배고픔에 잡채라는 얘기만 들어도 군침이 흘렀어요. 순간 그 친구의 친구를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띵동 문자가 왔어요. 경쾌한 손놀림으로 슬라이드를 밀어 올려 문자를 확인하던 친구 표정이 180도 바뀌어 씁쓸해진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야, 뭔데? 라면서 친구 핸드폰을 가로채 문자를 확인해보니 엄마가 답을 보냈어요. 닥쳐. 그 이후로 친구 별명은 닥쳐가 됐어요. 엄마나 잡채. 닥쳐. 어느 날 친구랑 영화관에 갔어요. 친구랑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오랜만에 화장실을 가고 자주 안 가시는 분이시죠? 한 3년 됐나 보네요. 예. 정말 오랜만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친구 집에 가는 것처럼. 방광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웬만하면 참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온 소식의 힘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쾅쾅 소리가 날 때마다 내장이 꽝꽝하고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요도가 아니군요. 참고 참다가 결국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친구에게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싸, 나 완전 개변 똥 3kg. 친구 귀에 대고 하고 속삭였습니다. 3kg 뭐 얼만큼이야. 공룡이 한 짓이네. 그런데 말을 하고 보니 친구가 아니고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하고 남의 귀에 대고 한 거야. 남의 귀에.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아싸 똥 3kg. 뭐야 이 여자. 근데 너무 창피해서 얼른 외면하고 어머 어머 외면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저씨가 너무 인자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똥 3kg. 네, 대단하신 일이네요. 제가 아는 분이 군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다 아는 사람 얘기야. 보면 자기 얘기인데. 지독하게 추운 철원의 겨울.
그분이 있던 부대는 혹한기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해발 1175거지에서 화장실 같은 건 있을 리가 만무했고 야산에 내가 바지를 내리고 일을 본다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포함한 대부분들의 병사들이 얼굴이 노랗게 뜰 때까지 참기도 했죠. 그렇게 훈련 마지막 날까지 5일이 흘렀습니다. 복귀 행군을 준비하기 전 그분은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지를 들고 야산으로 올라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 경사가 지지 않은 곳, 잡초가 없는 곳 골라골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당이라 이미 여러 명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다녀간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진짜 이런 데 많아. 일처리를 했는데 언뜻 뒤를 돌아보니 하이바노피 만큼의 갈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예?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야 하이반 높이만큼의 갈색 물체면 높이 한 이 정도? 와 이 정도. 대단하다. 높이가 그렇게 앉으면 닿죠. 어? 와 대단하다. 어? 이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얼른 휴지를 집어드는데 옆 중대 중대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휴지를 들고 경례를 하자. 중대장은 편히 쉬어. 편히 쉬어를 말하는 말투로 아냐 계속해 계속 쏴. 하면서 웃으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하고 있는데 연이어 들려오는 발소리 돌아보니 옆 중대 중대원 전체가 차례차례로 모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124명이 지나갔습니다. 엉덩이를 엉덩이를 까내린 상태로 한세의 얼굴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휴지를 잡은 채 얼굴만 가리면 되죠. 그러네, 네, 그럼, 얼굴만 가리면 되죠. 124명이 똥 싸는 걸 쭉 지켜본 거니까. 야, 그날 이후 그분은 옆중대로 얼씬도 못했답니다. 네. 재밌다, 재밌다. 재밌네요. 네. 네. 야, 부활했다 이것도 괜찮아. 네. 괜찮네요. 친구 유리와 일본 여행에서의 일이에요. 통통 체형의 유리는 일본 여행 내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즐겨 입었는데요. 한 번은 도쿄의 전철 안이었어요. 우리는 자리가 생겨 앉을 수가 있었답니다. 한참 수다를 떨면서 가는데 갑자기 유리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게 되면 치마가 더 올라가는데 아 자식이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조용히 이제 귀에다 대고 야 다리 그랬더니 유리가 귀찮다는 말투로 괜찮아 이러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가는데 그래도 남의 나라고 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더 하죠. 신경 더 쓰이죠. 네, 그렇죠. 다시 조용히 귀에다 대고 야 그냥 좀 오므리지. 그래도 유리는 여전히 귀찮다는 투로 괜찮다니까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계속 닥달을 했습니다. 좀 오므리라고요. 그러자 유리는 마지못해 엄청 귀찮다는 듯 괜찮다니까 허벅지는 붙어있어. 유리의 두꺼운 허벅지는 아무리 오므려도 무릎이 맞닿질 않았던 겁니다. 괜찮다니까 허벅지는 붙어있어. 저도 잘 안 붙는데요. 자, 제가 지금 28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방배동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연예인의 행동이나 재밌는 CF를 따라해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제일 유행했던 CF는 이종원 씨가 달려서 점프해서 멋지게 의자를 밟고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그대로 내려오는 CF였습니다.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가요? 이거 아닙니다. 내복. 이종원 씨. 네, 네 이종원 씨. 내복. 네, 그게 저 중학교 때 아닙니까? 자지가 뭐 그거.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일 것 같은데. 자지가 뭐 그게 유행했대요. 그거 학교에서 교실에서 맨날 했잖아요. 그거. 자지가 뭐 그걸 유행했대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의자에 내려와서 땀에 젖은 머리를 빠르게 하면서 탁 돌리면서 내복 하는 거였죠. 쉬는 시간만 되면 CF 따라잡기 항상 반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한 친구가 멋지게 달려 점프를 하고 의자를 밟는 것까지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뒤집은 의자 다리에 정확히 똥침을 맞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알겠다 바로 그 친구는 119로 실려갖고 제대로 찍혔나 보다. 며칠 후 의사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천만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 진짜 오. 들어간 거야, 그게 안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휴일증이라든가 또 병원에 와야 된다든가 뭐 그러면 어쩌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친구한테 한 가지 휴유증이라면 휴유증이겠지만 참네 이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말씀해 주세요. 큰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단지 이 친구는 왜 이래? 왜? 아닙니다. 단지 이 친구는 평생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뭔데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무슨 말이야? 아 정말 얘기해줘요 빨리.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요 대변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두 줄기로 나올 것입니다. 다른 곳에 구멍을 뚫은 거구나. 아우. 아우. 아우, 나 미치겠네. 아, 평생 대변이 두 줄기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인순이에요. 저희 아빠는 우리 아빠지만 솔직히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똑같이 있죠. 똑같지만 이거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우리 아빠지만 솔직히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아, 재밌어. 근데 평소 굉장히 엄하고 평소에 무뚝뚝하셔서 저와 엄마, 제 여동생 모두 아빠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빠도 그래서 아무도 아빠한테 입냄새 난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죠. 야, 네가 좀 말해봐. 아빠한테 똥고롱내 난다고 얘기 좀 해봐. 야, 난 여기까지 6만 원. 오, 요, 네 번째 주까지 6만 원, 최지현씨. 똥고롱내 난다고 네가 좀 얘기해. 엄마가 얘기해.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던 어느 일요일 아침 모두들 늦잠을 자고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 옆에 앉으셔서 하품을 하시며 아이고 아이고랴 이러시자 엄마는 냄새에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막으며 아유 당신 이 좀 닦고 와요. 당신 병원 좀 가봐요. 입에서 너무 똥내나. 나 여기까지 8만 원. 얼마나 심하면 부인께서 아니 이제 정찬호 씨는 여기까지 얼마 주실 거예요? 아직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빠의 이렇게 아빠의 입냄새를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엄마가요. 아빠는 약간 당황스러워하시며 아, 근데 자기 거 맞는 소리 지금. 아니 내가 무슨 입냄새가 난다고 그래? 화내시며 화장실을 막 가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빠와 제가 동생 미술학원 앞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아빠가 아이고 이거 기사님 아이고 고생 고생하십니다 하며 행선지를 말하려고 기사 아저씨 가까이로 갔어요. 기사 아저씨 쓰러진 거 아니야? 그러자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부녀가 어디서 은행을 따다 오셨나 봐. 근데 부녀 이거 어디서 은행을 따다 오셨나 봐요. 많이 따셨네. 예, 분명히 아버지 입에서는 똥내가 확실히 납니다. 저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 가겠습니다.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입니다.
에러, 에러, 에러.